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정사일입니다. 간녀지 농여 날이고요. 오늘 태어난 사람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불같은 승리들이 있고요. 그러나 또 외유 내강이 또 많습니다. 겉은 조용한데 속이 강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가슴은 또 따뜻한 그런 사람이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밤새 지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해 연암항에 와 있는데요. 지금도 이슬비가 이렇게 가을비가 축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 가을비 우산 속 최은씨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 자 짓띠 어제 행제수가 있네요. 오늘 복권 한 줄 사보시고요. 귀인이 나타나고요. 뜻하지 않는 금전운이 트이겠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소띠도 좋네요. 오늘 이사도 좋고 수술도 좋고 건강도 좋아지는 운이고요. 수술 이런 거 그죠. 또 한 번 잘해서 또 잘 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또 명인을 만나면 그 어려웠던 그죠 고통 속에서 또 벗어나는 그런 운세도 있겠죠. 오늘 좋은 명인을 만나겠습니다. 또 안 팔려던 논밭전지나 아파트 이런 매매가 있고요. 점포세가 나가는 그런 운이 있겠습니다. 자, 범띠는 오늘 그죠. 저기 차박이나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 멀리 떠나는 운이 와 있습니다. 그죠. 일요일 날, 조용히 저기 산행이나, 홀로 가을산을, 단풍놀이도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어떤 또 동호회에 이런 꼭 가입을 안 해도 일일 회원으로 가는 것도 부담 없이 참 좋더라고요. 그죠. 낯선 사람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도 사귀고요. 이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야만 또 나오나 들어가나 뭐 매달 회비를 내야 되지만 일일 회원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끼띠도 행제수가 있습니다. 좋은 운이네요. 금전운이 두둑하고 제조업, 자영업, 예, 그죠. 이런 운이 좋겠습니다. 또 승진, 이런 거요. 임용, 합격, 예, 이렇게 취업 운이 좋습니다. 오늘 취업되는 그런 운이네요. 자, 용띠돈 좋습니다. 오늘 금전운이 두둑하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업, 그죠? 새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 오늘 복권 한 줄 사보시고요. 용띠님들은 주로 혈압, 그죠? 탈모, 예, 피부병 이런 증세가 많죠. 류마티스 뭐 이런 거, 그죠? 족저근막염, 또 위장병이 많고, 그죠? 이래 속트림, 그 뭡니까? 식도성, 그 역류성 그런 게 있죠. 식도염 이런 게 많습니다. 이분들도 꾸준히 우리 이런 가을비 오는 날 맨발을 많이 걸으시면 식도염이 치유가 되리라 봅니다. 또 피부병 아토피 있죠. 특히 애기들 손자 손녀들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애들을 저 이런 바닷가에 모래랑 이를 가서 맨발로 놀게 하면은 어느덧 아토피는 없어집니다. 절대 아토피가 잘 안 낫죠. 맨발로 놀게 하고 흙장만 하게 되면 이 지구가 바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손자나 손녀들이 아토피가 있으면 꼭 그렇게 흙장난을 하게 하십시오. 가까운 모래사장이나 뭐 그죠 저기 산이 덜해도 같이 나가서 흙만 보이면 뭐 이렇게 잘 살펴서 발을만 안 찔리면 되겠죠. 그럼 흙하고 놀게 만들면 바로 아토피가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또 지능들이 좋아지고 지혜가 좋아지니까요 공부를 또 잘하게 됩니다. 자, 용띠 오늘 그렇게 해보시고요. 뱀띠는 뱀날이 맞으면 친구도 사귀고 동료도 사귀겠지만 또 새로운 인맥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탁, 권유, 회유, 돈 부탁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거는 연결하지 마시고 남 따라갈 때는 이미 늦죠. 남이 뭐 사가 돈 벌었다 하면 그때는 이미 걔들은 다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늦다고 봅니다. 자, 말띠 오늘 친구도 생겨 동료가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갔던 옛날에 애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보시핑은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철에 요즘 또 국내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게 또 도둑놈이 더 많아집니다. 그죠? 항상.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또 후손들은 이런 보이시핑도 하면 어떻게 살아갈지 그죠? 참 겁나는 세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죠. 저도 몇 분을 당해봤는데요. 참, 겁나게, 교묘하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양띠도 오늘 좋습니다. 문서운이 돼서 이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그죠. 멀리 차박, 멀리 떠나는 운이 와 있고요. 건강이 좋아지는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원숭이띠도 오늘 투자운이 있네요. 오늘 금전이 좋습니다. 복권 한 줄 사보시고요. 오늘 대박입니다. 모든 만사가 형통이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의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귀인이 나타나고 멘토가 나타나고요.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딱띠도 좋습니다. 오늘 사업도 금전운도 건강도 그죠. 친구도 연애운도 좋습니다. 오늘 좋은 연인을 만나는 그런 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가을 그 단풍놀이를 같이 갈 수 있는 연인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띠는 온진살이죠. 그래서 오늘 그죠. 개가 짖으면 병심장이 두벌벌한다 해서 서로 꼴보기 싫어한다. 그래서 뱀은 뱀띠는 개띠죠. 개띠는 뱀띠를 싫어합니다. 그죠. 내내가 바로 뱀띠죠. 그래서 내내 개띠님들은 이별 수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내내는 개띠, 뱀띠를 만나게 되면 특히 개띠님들은 항상 연애할 때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띠는 저기 그죠. 오늘 역마살이도 차박이나 그죠.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 멀리 떠나는 또 가을 소풍 혼자서 이렇게 또 가을 산행, 단풍놀이 가는 그런 운세가 들어왔네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늘 이렇게 일요일 운세입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요, 항상 팔봉샘을 하루 전에 올립니다. 그죠. 왜냐면 밤 12시 못 올리기 때문에 하루 전에 운세를 올립니다. 아, 이 양반은 오늘 토요일인데 왜 쪽 일요일 역하노? 이렇게 또 처음에 오해하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루 전에 항상 올리는 운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팔봉샘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사물세라서 그렇게 올렸는데요. 역학적으로 올렸는데 팔봉샘도 역마살이 많아서 이 볼거리도 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저는 이 컴퓨터 다운 받는 게 아니고요. 직접 새벽마다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지금 본 영상은 컴퓨터 다운이 전혀 하나도 없는 바로 그죠. 라이브 같은 그런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일요일 되시고요. 행복하고요. 건강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